안녕하세요. 선스타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날 대전 날씨요? 엄청 더워요. 많이 덥고 그런데 좀 바람이 좀 산들산들 간간이 불어주긴 해요. 그래도 엄청 더워요. 아직 뭐 7월도 아니고 8월도 아닌데 올여름이 많이 덥다고 그러더니 그럴라나 봐요. 오늘은요. 제가 또 내일부터 알바를 가서 아이들 또 하나하나 눈 맞춤도 하고 그리고 또 이쁜 아이들 몇 아이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요즘에 그 방울복랑금 있잖아요. 이게 방울복랑금이잖아요. 요런 아이들을 그늘에 내려놓으시잖아요. 햇빛 보면 금 아이들은 햇빛 많이 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도요, 햇볕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일단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늘에만 놓으시면요, 얘가 입장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요즘에. 근데 햇빛을 좀 보여주고요. 몇 시간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이렇게 반그늘, 그런 데 놓고 키우시면은 이렇게 한 여름에도 얘네들 입장을 안 털고 이렇게 이쁜 색감도 보여줍니다. 이게 그늘에만 있으면 이렇게 붉은 색감 안 보여져요. 노란색하고 파란색 그렇게만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이 햇볕을 좀 보면은 이렇게 이쁜 색감을 보여줘요. 저도 여기가 반그늘인데요. 오후에 이렇게 햇빛이 오전하고 오후에 살짝씩 들어요. 그래서 요 아이가 요 자리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여기 원종 방울복랑금도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입장 안 떨구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도 햇빛을 또 너무 많이 보면은 아이들이 또 미워지고요. 그리고 또 너무 안 봐도 미워지고. 요 아이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아이들 같아요. 특히 여름에. 이렇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햇볕을 한 그래도 3시간 그 정도 아무리 못 보여줘도 3시간은 보여줘야지만이 애들이 입장도 안 떨구고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 점은 통풍이 잘 돼야 돼요. 통풍이 잘 안 되면은 얘네들 우수수 쏟아집니다.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 햇볕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통풍입니다. 통풍이 제일 1순위예요. 그거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면은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도 초보 때는 몰라가지고 요 아이들 막 다 입장 떨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으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는 이렇게 금 아이들 많이 낳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요 아이는 살구미인 금. 요 아이도 입장 안 털고 이렇게 잘 색감도 이쁜 색감도 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누다금입니다. 누다금. 그리고 여기 요 아이도 있어요. 잠깐만요. 요 아이. 요 아이. 왜 갑자기 이름이 입에서 뱅뱅 돌고 생각이 안 날까요? 이게 저기 금인데. 호피. 호피 복랑금. 요 아이도 이렇게 입장 안 떨구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월금. 나월금도 있고요. 여기 요 아이는 지천금이요. 지천금. 탑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죠. 요 아이도 이뻐요. 이렇게 탑 모양으로. 제가 요게 21년도 3월 달인가? 예, 그때 데려온 아이거든. 그렇게 이렇게 다섯 아이를 이렇게 합식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캐릭터 분이거든요. 잠깐만요. 자리가 좁아가지고
되게 들 수도 없고 그래요. 요렇게 요렇게 고양이 캐릭터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분갈이는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 뭐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요런 아이들은 뭐 1년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은 잘 커. 이 분은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 예, 거기에서 수입한 그 분입니다. 이거 국산은 아니고요, 중국산 이렇게 기계로 찍어낸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요런 분에서도 이렇게 잘 큽니다. 꼭 화분이 뭐 좋아야 되고 뭐 어쩌고 뭐 통풍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비싼 화분 쓰고 어쩌고 그러시는데요, 그거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육이를 키우는 분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뭐잘 크고 잘 있고 그런 거지, 화분이 뭐 좋아서 잘 크고 뭐 그거는 제가 부여분도 써보고 또 다른 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이 써봤거든요. 이렇게 요런 것도 써보고 뭐 양이분도 써보고 하여튼 저도 몇 년을 했으니까 웬만한 분은 다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그, 요와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원금도 있어요. 나원금. 그리고 여기 1세대 곰마리아 아가였었는데 많이 컸어요. 그리고 여기 마돈나. 그리고 여기 엔젤 세비엘 금도 있고요. 여기 나나켄 금도 있습니다. 이 나나켄 금이 이렇게 입장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아팠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생장점 부분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요 아이는 앵금이요. 앵금은 색깔은 좀 많이 빠졌어요. 이 붉은 이렇게 핏줄금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고기 금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끼리는 그런 식으로 소고기 육포 같다고 그래서 소고기 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 금이 들어오는 아이고 색감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피델리오. 그리고 여기 요아이예요. 요아이 이쁘죠? 클레오파트라예요. 이름값 하는 것 같아요.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여기 여기로 와서요. 여기도 있습니다. 요아이 네오파드 금 군생입니다. 요아이 자연 군생이에요. 여기서 자구를 제가 네 개를 뗐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자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쁜 금으로 이렇게 네오파드 금. 요거는 가시마리아 무지입니다. 근데 아직 가시는 안 보여요. 무지기는 해서 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수타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오늘 말씀은 원종 방울복랑금 또 여기 복랑금 또 여기 호피복랑금 요런 아이들이 햇볕도 좀 보여주셔야 되고 통풍 잘 되는 그런 반그늘에 놓으시면은 여름에도 입장을 안 떨구고 이쁘게 잘 자라준다는 말씀드리면서 선사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